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공연진에 이면수가 들어왔다고 해서요. 예, 지금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예, 공연진에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영상 앞부분만 보고 예, 판단하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가운데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황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일단 가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9시입니다. 9시 20분이네요. 9시 20분인데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예, 이틀 동안 이면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비가 오고 있으니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빨리 달려가서 예, 궁금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진에 도착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연진에 도착했는데요. 차들이 몇 대 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엔 여기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공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막아두었습니다. 예, 주차를 하실 분들은 좀 예, 멀리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여기 뭐 차박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다 미쳐져 있어 가지고요 예,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니까 먼 곳에다가 예, 주차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이 낚시하러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번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때는요 6물이고요 3시 한 50분쯤이 만조 시간입니다. 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비도 오고 파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 저쪽에 낚시하신 분이 좀 보이는데요. 빨리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진 항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 자, 현재 날씨가 악조건이라서요. 이 바닷가 나오니까 바람도 좀 부네요. 예, 제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요. 우산이 좀 날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낱마리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두 마리씩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날씨 기상, 어제까지 잘 나왔던 것 같은데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해서요. 오늘은 네, 낱마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온 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고기 나오는 모습을 보진 못했고요. 이 날씨가 안 좋아서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예, 인구항에 갔었는데도 인구항에는 이필이 활발하지 않았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공연진에 예, 이필이 좀 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상이 안 좋은 여건이라서 아직 예 입질 받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두 마리씩 뭐 잡아갖고는 계신다고 합니다. 시장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타 방송에서 나왔던 아니면 다른 낚시 클럽에서 나왔던 상황을 참조하시고요. 예, 저는 확실한 정보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요. 내일 다시 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기 낚시를 하셨다는데요. 어제도 오전에 안 나왔고 오후에 한 40마리 정도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오후에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래가지고 지금 철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아, 한 마리도 못 잡은 분도 계신다고 하시네요. 자, 우리 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또 계시니까 이분은 뭐 한두 마리 잡으신 것 같으니까 쿨러를 한번 확인하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와서 한 30분 동안 있었는데 잡는 분이 입질을 받으시는 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는 지인분께서는 몇 마리 잡아 놓으신 것 같으니까 쿨러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낚시 상황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공연진에 이면수가 붙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뭐 날씨가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고 또 다른 지역 오홀이나 뭐 동명항 이쪽으로도 차츰 붙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여기 쿨러 우리 지인분 쿨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쿨러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새벽 6시에 나오셨다는데 세 마리밖에 못 잡으셨답니다. 어제는 많이 나왔다고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많이 잡으신 분이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세 마리를 잡으셨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많이 나왔다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쿨러를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셔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코치를 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